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꺼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미니 일본어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된 제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인으로 지금까지 일본어를 계속 열심히 공부해왔던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에 온 지 4년 됐고요. 일본어를 앞으로 여러분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제가 할 수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기대하시면서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일본어 이제 글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본어 글자는 총 46개가 있어요. 너무 많죠. 맞네요? 46개. 한글은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자, 46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외우시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강에 다섯 글자씩 네.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다섯 글자는 아, 이, 우, 에, 오 라는 다섯 글자이고요. 그리고 일본어의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 다섯 글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자, 아, 이, 으, 에, 오. 아, 이, 으, 에, 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아, 이, 으, 에, 오. 네, 맞아요. 근데 한국분들이요, 이제 중간에 우라는 발음을 너무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너무 이렇게 우 발음을 하는 거 괜찮나요? 아, 이, 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약간 가볍게, 아, 이, 으, 우라든가 좀 가볍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너무 우 이렇게 입 내물지 네. 말고. 아, 이, 으. 아, 이, 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으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글자 다섯 개 충분히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니까 일본어 인사말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말은요 こんにちは 입니다. こんにちは.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こんにちは. 그쵸. 곤니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침에만 쓸 수 있는 인사말인데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음해 주시겠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의문이 되잖아요.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나왔고 점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곤니치와 나왔고 그러면 저녁 인사도 혹시? 저녁 인사는 바로 곤방와 곤방와 라는 네. 저녁 인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 머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한국은 우리 그냥 다 안녕하세요 하면 끝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네, 보통 아침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낮에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는 こんにちは.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어두울 때 밤 같은 경우에는 곤방와를 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하루 일정에 네. 맞춰서 이게 점심쯤이다 저녁쯤이다 이렇게 네, 바꿔서 맞아요. 쓰는 거군요. 네. 근데 회사원분들은 아침부터 그냥 회사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밖에 어두워진지 몰랐지만 こんにちは 그냥 써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문제는 없죠. 네, 그냥 쓰면 되는군요. 네. 보통 제일 고니치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니치와 네.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아침에만 쓴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호텔에서 인턴십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점심 때 점심 먹었는데 저는 어떤 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는 뭔가요, 선생님? 그 예를 들어 사람마다 출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오후에 출근하시거나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인사기는 하지만 출근할 때도 네. 쓸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1강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